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절대 끊을 수 없는 게 있었으니 바로 다이어트인데요. 하지만 점점 불어나는 살 잡으려다가 오히려 피부 건강을 해치기 쉽다는 것. 윤택한 피부와 날씬한 몸매, 함께할 수 없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바로 다이어트 후유증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 때문. 특히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는 물론 요즘 유행하는 1일 1식 다이어트 등은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근육의 단백질도 감소시키는데요. 세포 건강이 바로 피부 건강으로 가는 지름길. 우리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과 소멸의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1초 동안 약 5천만 개의 세포가 생성되고 또 동일한 수의 세포가 소멸됩니다. 피부 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도와주는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과 엽산인데요. 피부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 표피 기저층에서 생성된 세포는 각질층에 다다라 다시 떨어져 나가는데요. 이 과정을 피부 재생 주기, 턴오버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피부 세포는 28일을 주기로 재생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주기가 최대 50일까지 길어질 수 있는데요. 피부 건강을 위해 피부 재생 주기 28일을 유지하는 비결. 그렇죠. 피부 관리도 식후경. 피부 재생을 돕는 단백질 식품과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빼놓지 말아야 할 것. 바로 마셔도 마셔도 모자란 물인데요. 일명 생명수라 불리는 물은 피부 관리의 특효약입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은 기본적으로 마셔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 건조증이 발생해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이것은 다이어트의 적, 족발인데요. 하지만 체중 증가의 1등 공식 족발이 피부 건강을 돕는다는 거. 바로 족발 속에 함유된 콜라겐 성분 때문입니다. 화장품, 얼굴에 바르는 건 옛말, 이너뷰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먹는 화장품이라는 뜻인데요. 바쁜 현대인들에게 유용한 피부관리로 급부상 중인 이너뷰티. 콜라겐 가득한 성분으로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피부의 겉이 아닌 속을 다스리는 근본적인 피부관리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